오늘 원래 듣고 오시는 분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어필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마방도 가고 내가 어필을 늘 하시는데 싸운 걸 본 적은 없어. 제 주위에도 부패 형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대부분 평생 싸움 안 해보시면 평생 싸움을 안 해봤으면 부패다. 부패 싸움. 근데 내가 또 이런 말 하고서 내 자랑 같아가지고 내가 작업도 직장생활 좀 했으니까 할 시는 내가 난 바보 아니야. 지금 좀 괜찮은 부분인가요? 굉장히 괜찮은데. 아 굉장히 괜찮다고요? 네. 표정 당황하셨어. 모두. 괜찮아요?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아.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다음 거? 아 좋아요 좋아요. 공격 방어. 공격 방어.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 아 생각했던 것까지. 예. 오. 방어 뭐냐면 예 제가 기습으로 날렸잖아요. 방어만 안 하시고 예. 눈도 안 가려요. 눈도 안 가려요. 아까 배운 가드 그대로 올리잖아요. 아 여기서 눈을 안 감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 선수는 그 상대의 공을 계속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아. 시선을 놓치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바로 KO. 아. 스탠스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아, 예. 스탠스가 밀리지 않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고 아, 본인을 보호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주시하는 것도 그런 걸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눈 같은 걸 안 갖고 계속 주시하는 이런 것도 다 센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싸우시면 잘 싸우실 겁니다. 아. 난 일단 고등학교 때 성운을 해가지고 기본적이 없어. 아 여러분 성운으로만 무성했던
김병지 싸움설, 오늘은 종합격투기 선수들, 그것도 UFC에서 활약하는, 그리고 한국 무에타이를 재패하신 프로 선수들께 한번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아, 김병지 대표 실력을.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